위험한 동물이었나요? 뭐? 근데 말이 위험해요? 위험한 동물인 게 한데 라이언. 어디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이었던 것 같아? 대충 동물원이나 그런 데에서 자주 볼 수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It is that monkey? 아, 어, monkey. Okay. Monkey 한번 써볼까요? monkey. 그렇지.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선생님. 네, 뜻이 뭐다? 저것은 원숭이인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밑에는 선생님이 이걸 쓰겠네요. 뭐 쓸 것 같아요? That is a monkey. 오케이. 그래서 that is a monkey.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것은 원숭이이다. 그렇죠. 저것은 원숭이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that에 대한 얘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that의 뜻은? 저것이란 뜻이고 그것이란 뜻이고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아 멀리 있는 한 개 그렇죠. 저것은 멀리 있는 뭔가 한 개 또는 셀 수 없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런 느낌의 말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말고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또는 셀 수 없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은 뭐죠? 네? 가까이 있는 한 개 디스 그렇죠. 디스죠. 디스의 뜻이 뭐길래? 그거 아 이것. 이것. 어, 이것은 그것은 어디에 있는 몇 개? 어 그래. 가까이 그것은 있는 한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또는 셀 수 없는 것을 디스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어 맞아요. 그래. 그것은 뭐예요? 이시요. 그것은 이시죠. 디스도 앞만 길어봤자 하면 이시 되고요. 됐도 한번 길어봤자 하면 이시오 이시 됩니다. 자 근데 that is a monkey는 묻는 말이 아니죠. 네. 여기만 읽어보세요. That is. That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that? Is that? 하니까 뭐 하고 싶어졌어요? 물음표 하기. 됐습니까? 그나저나 여기 어느 왜 있어야 되죠? 하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원숭이 몇 마리를 보고 얘기를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한 마리요. 한 마리를 보고. 어, 저 아무래도 원숭이 같은데 원숭이 맞는지 물어보는 표현이죠. Monkey의 뜻은 뭐고? 멍숭이. 원숭이란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이름씨. 그렇죠. 이름씨죠.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름씨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 그것이 셀 수 있고 하나라면 어 그렇죠.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말인가요? 하나의 하나의 저것은 한 마리의 원숭이입니까? 이런 식으로 개수 셀 수 있는 거 하나 있을 때는 어를 써줘야 되죠. Is that monkey? Is that monkey?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근데 여기에 왜 이 저것은 원숭인가요? 라고 원숭이? 원숭이인가요? 네 근데 여기에 왜 저것은 원숭인가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알았어요. 선생님 고쳐놓을게요. 여기다 이자를 하나 넣어놓을게요. 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으면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라고 물어봤죠. Is that a monkey? 네, 소리가 작게 되네요. 네. Is that a monkey? 자 그러면 맞는지 아닌지 답을 해줘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원숭이가 맞다면 대답하는 사람 우리말로 예. 네 그것은 원숭이야. 그것은 원숭이입니다. 근데 그 걔도 원래 몸에서 어떻게 알아요? 어 한 명은 눈이 나쁘고 한 명은 눈이 좋은가 보죠. 만약에 아. 아니면 뭐라 그래요? No. 아니요. 그것은, 그것은 원숭이가 아니야. 원숭이가 아닙니다.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겠습니다. 제발 예스. 제발 예스 할 수 있어? 예, it is. 그렇죠. 원숭이가 맞으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Yes, it is. 그렇죠. Yes, it is라고 하는데 이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A monkey? 그렇죠. Yes, it is a monkey. 이 생략됐고 여기만 한번 볼게요.
It is a monkey. 뜻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의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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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s 이다. 그렇죠. 이다.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중요한 녀석인데. 비동사요.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M. M. R is. 순서대로 is. R가 있고 같이 쓰는 게 다르죠. 네. 맞습니까? Is은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예요? Is요. It M이에요. It is예요. It R예요. Is요. It is요. Is죠. 뜻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다 있다. 그렇죠. 이다 뜻이 될 수도 있고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이다. 그렇죠. 원숭이 있다가 아니겠죠. 이 뜻이죠. 원숭이 있다라가 웃기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동물 문제 답하기 보겠습니다. Is that a la, is that a tiger? Okay, 써볼까요? T-I Is that a lamb? T-I-G G-E-R E-R 읽어볼까요? Is that a tiger? Is that a tiger? 틀렸는데요, 어딘가? 아,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럼 이거겠지. T G 타 타이거니까 T I G R 타이거는 맞겠는데요. 타이거가 어떻게 사자입니까? 아! 무슨 친구야? 라이언이겠다. 네, 인식이야. L I 라이언 한번 써볼까요? L I O N. 네, 그래서 저것은 사자인가요?라고 묻고 싶다면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그렇죠. 저것은 사자다라고 알려주고 싶다면. That is a lion. 그리고 that is a lion. 이렇게 하면 마침표고 저것은 사자입니다. That is a lion. 저것은 사자인가요?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선생님은 사자 본 적 있어요? 네, 동물은 봤잖아요. Is that a lion? 네, 맞다 하는지 아니라 하는지 볼까요? No, it isn't. Okay. 그래서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t's a lion.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다. No. No. It isn't. Isn't. 아, it's a lion. 아. Isn't 뒤에 생겼던 말이 있죠. 어? 어? Lion. 그렇죠. Lion이란 말이 생겼죠. Lion. 자, 이번엔 isn't 한번 볼까요? Isn't는 뭔가 줄였은 말이죠. It도 그렇고요. Isn't는 뭐에 줄인 말이에요? Is not. Is not. 그러면 틀리지 않고 한번 읽어볼까요? 어, 좀 길네. No, it is all a. It is. No, it is not a lion. No, it is not a lion. 그것은 삼겹살. 네, 만약에 그것이 사자가 맞으면 뭐라고 했어요? 사자가 맞다면. Yes, it is. Yes, it is. 생략된 말까지도. A lion. 네, 근데 사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했어요? It's no, it isn't. It a lion. 그렇죠. not이 들어가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is not을 줄였으면 뭐가 된다? isn't. isn't 그리고 it도 줄임말이죠.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요. 오케이. 그럼 원래대로 읽으면 뭐예요? no it is 아 이거만요 이거요? 네. it is a tiger. 오케이. it is a tiger. 뜻은 그것은 호랑이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한 마리. 어를 써주고 있죠. 우리말과 달리 하나입니다. 네. 어 빼먹어야지. 계속해서 It's a
Is that a giraffe? G-I-R. G-I-R. F-F. F-F. E. E. 오케이, 그래서 giraffe가 틀렸네. 와. 어떻게? Giraffe. 쓰기 연습은 한 것 같네요, 열심히. 했는데 giraffe는 틀렸어요. 아, 까비. 오케이, 소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Giraffe가 되고 있죠. 여기에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같아. 아, A만 적었으면 됐는데 까비.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A만 안 빼먹었으면. 오케이, 얘 무슨 소리? 그 G. 중에서 G. G.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일단 갖고 있는 소리는 뭐예요? I, E, O. 중에서 뭐겠어요? 슬라 아? 아? 아 그럼 이렇게 앞에서 좌야 좌 좌라 좌라프야 아이 이 지랍이니까 얘가 지금 G하고 I가 무슨 소리 내주고 있어요? G요 G 그럼 G는 무슨 소리 내고 있고 에? G는 G 소리 내고 있고 I는 쩔어프야 쩔어 진짜? 응?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 이 어 중에서 뭘 것 같아요? 어요 어야? 쩔어프 쩔어프 비리는 쩔어프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리 뭐? 아이 이 어 중에서 아이 아니지 쩔어프야 쩔어프 이어 이어 이가 되고 있죠 이게 giraffe인데 내가 G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R은 R A는 아요 F, F는 얘는 소리 안 나고 그러면 giraffe야 giraffe 아니요 아! 아 뭔지 알겠다 giraffe인가? Is that a giraffe? 아? Okay. 그래서 멀리 있는 동물 한 명의 정체가 궁금한데 아무래도 기린 같으니까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Giraffe. 어? Giraffe. 선생님 기름 아 틀렸다. 맞다고 하는지 틀린 거 틀려다 봐. 아이고 또 틀렸어요. 아는 동물이 없네. 아니에요! 오케이. Okay. 아니 친구 말이야. 왜요? 아니니까 뭐라고 그래요? No. No. It isn't. 어 is 어 giraffe giraffe야 giraffe 뜻이 뭔데 아 어 갑자기 giraffe 아 집 지브라 zebra zebra는 어떻게 써요 z 아 z 아 z e e b b A 그래 몇 가지 소리 Z Z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Z Z 얘는 E E 그래서 합쳐서 G Z 여기까지 B Z 얘는 Ra Ra Zebra Zebra 끝 Hey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No it isn't 어 어 끝 지브라. 지브라가 생겼어. No, it isn't a zebra. It's 아. a zebra예요. 조심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지랍이요, 지랍. 지랍 어떻게 썼더라? 아니 그것 좀 해보라봐요. G I R A F F E. 오, 이제 글씨로 대하네 그림이 아니고 잘해요. 아니 지금 언제 글씨?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Is that a giraffe 이렇게 물어봤죠 끝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기린이 아니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No. It isn't a giraffe. It's a giraffe. 아, giraffe. 아, giraffe야. giraffe. 나 됐는데? 지브라. 생각할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지브라. It's a zebra. 아, No, it isn't. It's a zebra. No, it isn't. It's a zebra. 뭐라고요? No, it isn't. It's a zebra. No, it isn't a giraffe. It's a zebra. 됐습니까? 헷갈렸죠. 자, 그냥 계속해서 또 뭐라고 묻는지 한번 볼까요? 뭐야? 다 됐네. 그럼 저것은 코끼리인가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Is that a elephant? Elephant 어떻게 써요? E-I E-R-E-L-E-P-H 아, 여기서 갑자기 헷갈려요 맨날 지금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아 뭔지 모르겠다 잘하고 있어요 뭐였지 발음이 또 까먹었다 헷갈린다 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훈련 우리가 옛날에 했었죠 It's zebra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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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아직 몇 글자가 더 남았어 Font 마지막이 T인 것 같고 A N 와 맞았다 맞았어 잘했어 와 교수 근데 선생님 하나만 알려줄게요 네? 지원이가 학교에서 자음 모음 1학년 때 배웠죠 네 그렇죠 여기 Elephant 이거 소리 하나씩 해볼까? 에어어어 여기까지 소리 엘러 엘러 그 다음 PH는 퍼 PH는 푸어어느트트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어요? 엘러펀트 끝! 자 근데 에 소리가 모음이거든요 네 모음 소리 앞에는 하나라 어를 안 쓰고 뭘 써야 하냐면요. A요. N요? On을 써야 돼. On. On이 왜요? 그래서 사과. Apple이죠. 네. 근데 애 소리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이요. 오케이. 모음, 자음 모음 모음 아니에요. 기음,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이 자음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어요. 얘가 모음입니다. 잘 들어요. 네. 그러면 어 애플이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된다 사고 하나는 and on apple. on apple. 오케이. 어를 원래 써야 되는데 모음 소리다 보니까 어가 아니고 뭐 쓴다. on. on. 그래서 얘도 on elephant 해야지. 어 elephant 하면 안 돼요. 하나란 뜻에 어를 쓸 수도 있고 on을 쓸 수도 있는데 어떨 때 on을 써야 되느냐 뒤에 모음 소리가 나는 모음 소리는 이런 것들이 아, 모음이죠 에, 이, 에, 어, 오, 유 유? 뭐지 이게 어떻게 유해 유도 모음 아닌가요? 아, 영어에 그건 좀 복잡해지시는데 짤막 들어가 있는 건 자음이에요 영어에서 얘들 짤막이 아주 싸다요 이건 영어에 유는 없어요 왜요? 영어는 항상 이렇게 유해요 왜요? 마찬가지로. 왜요? 영어랑 우리말이랑 다르니까 그렇죠 왜요? 왜 달라요? 똑같겠어요? 네? 똑같겠어요? 네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중에 네. 대통령이 되면 똑같게 만드세요 아 싫어 그럼 확률이 0.1%였어 어떻게 틀려요 그래서 저것은 코끼리인가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Is that an elephant? Is that an elephant? 라고 물어봤는데 오, 코끼리가 아니고 하마예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No. No. It isn't. It's 하마토? 아닌데 H-I
소리가 뭐였어요? 아 그것도 까먹었어요 갑자기. 뭐 마음 기억하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소리가 기억나야 글자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때까지 기억났는데 지금 머리가 뒹글방글해요 아까부터. 소리를 충분히 내면서 연습을. 지랍이랑 그냥... 아까 그것 때문에 계속 헷갈려요 짜증나. 하마는 소리가 뭐였더라? 지랍이요. 히퍼. 히퍼. 그래서 HIPPO 끝. 네 어디가 틀렸는데요? 아 HIPPOE. 히퍼 뜻이 뭐예요? 하마요. 하마 무슨 씨예요? 어떤 이름 씨요? 이름 씨. 그러면 이세 뜻이 뭐니까 그것이에요. 그럼... 그것들이에요. 그것이요. 그것이면 하마 몇 마리예요? 한 마리요. 어, 그러니까. 아 이스 헤이 여기에 소리 무슨 소리 나고 있어요? 흐요. 흐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이요. 자음이죠. 아. 기읍 니은 디귿 리을이 자음이라고요. 아 헷갈린다. 자음 소리 앞에는 어예요 언이에요? 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마다 is a hippo. It's a hippo. 됐습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도 해야 되겠죠? No it isn't. 아 Elephant. Elephant. 뭐라고 물었길래? Is that a monkey? 아, monkey란다. An elephant. 라고 물었죠. 저것은 코끼리인가요? Is that a elephant? Is that an elephant? 아니에요. 그거 코끼리 아니에요. No, it isn't an elephant. 그것은 하마예요. It's a hippo.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 that is that a 에? No. 뭐라고 물어봤더니 No, is it that is that a Is that an elephant? Is that an elephant? 오케이, 이거는 많이 반복을 해야 돼요. Is that an elephant? Is that an elephant?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it isn't. No, it isn't. Elephant. 그것은 하마. Is a hippo. Hip hop. 오케이 잘했어요. 단어에서 틀린 거, 단어 쓰기에서 틀린 거 하나 있고요. 아 그럼 주랍이겠네. 그다음에 쓰기에서 틀린 거 빵. 문장 쓰기에서 틀린 거 하나 있네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주랍이겠죠. 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많이 늘었네요.